어떤 스틱으로 간단하게? 조금 보송하다고 해야 되나? 보송하지만 불편하지 않은 질감이에요. 애들 막 왔다 갔다 정신이 없네. 컨실러 색감 좀 잘 섞어서 고원의 브러쉬도 제가 꾸준히 잘 쓰는 것 같을 텐데 진짜 가성비 굉장히 괜찮은 그런 컨실러 브러쉬예요. 딱딱 정확하게 터치가 되면서도 부드럽고 이렇게 잘 쌓여요. 컨실러 자체가 눈 밑을 밝히는 리퀴드 컨실러 따로 써줄게요. 시코르 컨실러. 얘네 PB 상품이 의외로 되게 시코르게 괜찮은 게 많아서 써보고 있어요. 아 진짜 잠을 못 잤더니 뭐라 해야 되지? 속눈썹 라인은 항상 최대한 바른듯 만들 얇게 그래야지 메이크업이 지속력이 오래가요. 오히려 눈두덩이나 속눈썹 라인 쪽에 베이스 제품도 많이 바르게 되면은 섀도우 발색 이쁘게 안 올라가고 쉽게 무너지거든요. 그 디어달리아 미네랄 파우더인데 글씨 볼 수 없어질 만큼 꾸준히 올 여름 잘 쓰고 있는 제품. 그리고 아미옥 하이라이터 그냥 손으로 아이고 손가락으로 편하게 살짝 터치해줄게요. 이게 진짜로 내 피부처럼 굉장히 자연스러운 습식 조금 그런 느낌이라 해야 하나? 습식 파우더 질감이 대충 그냥 발라도 예뻐요. 눈썹 뼈에도 조금 제가 좋아하는 디어달리아 브로우 펜슬로 이것도 되게 오래 썼어요. 지금 한 1년 썼나? 근데 다른 것도 그렇지만 색감이 되게 딱 제가 좋아하는 붉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색감하지도 않은 예쁜 흑갈색이라서 저한테 딱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머리카락 자체가 막 엄청 까만 편이 아니라서 너무 또 까맣게만 그리면 되게 부자연스럽거든요. 그 네이밍 브로우 젤로 살짝 결 살려서 고정해주기. 그리고 제가 되게 좋아하는 아이템인데 그냥 한 가지 색만 대충 이렇게 그냥 발라도 예쁘거든요. 블랭크 섀도우인데 질감이 약간 이런 느낌? 되게 얇게 딱 밀착되면서 편안한 쉬머? 음영 컬러가 그냥 손으로 문질문질해서 대충 발라도 예뻐요. 약간 이런 느낌? 그리고 눈 뭐 더 하기 전에 블러쉬 팝, 치크팝 써줄게요. 제가 좋아하는 또 치크팝 컬러인데 치크팝은 역시나 그 제형이 진짜 뭘까 되게 독보적인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거 브러쉬는 제가 치크팝에 거의 되게 잘 쓰는 브러쉬인데 에코툴즈 버킹 브러쉬인데 아이오브에서 저렴하게 할 수 있는데 그냥 살짝만 이렇게 해도 발색이 진짜 잘 나요. 그리고 퓨러 합시다. 화이버가 굉장히 꽤 많이 들어있으면서도 깔끔하게 발리는 편의 그런 마스카라인데 요새 장마철에 원래 잘 쓰던 조금 클렌징 쉬운 제품들도 좀 제품들은 약간 이렇게 처지는 경향이 있어서 좀 더 강력한 워터프루프 제품 쓰시면 조금 고정력에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언더에도 살짝 가볍게 마스카라 해줬어요. 약간 그 하이라이터도 쓰고 조금 윤기 있게 표현이 됐잖아요. 그래서 립은 또 너무 똑같이 글로시하면 조금 자칫 과해 보일 수 있고 하거든요. 립은 조금 보송한 제형으로 바를게요. 이거 뭐냐? 디어달리아 리퀴드 립인데 되게 가벼운 질감이라고 해야 되나? 퍽퍽
촉촉한 그런 립락커가 아니에요. 델리키트라는 컬러인데 약간 코랄 느낌? 코랄 MLBB? 발라주고 살짝 경계면만 정리해줄게요. 이렇게 약간 톤 맞춰서 그냥 진짜 간단하게 손에 집히는 제품들로 나가기 전에 해봤는데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게요. 안녕!